뽀뽀입니다.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, 리사.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애교 진짜 먹어도 되는 거예요. 네, 멜론주스 넣어 만든 말랑젤리에 진짜 생크림 올려 만든 거거든요.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. 그럼 앞으로 멜론젤리 액기까지 하나 더 추가되겠는 거예요? 찡긋! 수정젤리가 500원, 멜론주스가 7,000원, 생크림 1,000원,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가 400원, 택배비 2,500원이니까 모두 합치면 얼마죠? 제가 수학을 싫어해서요. 사실은 수학을 못해서요. 우리 집 계산기는 핸드폰 계산기가 전부인데 지금 실시간을 켜고 있어서요. 빠르시네요. 존경해요.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게요. 하투, 하투. 그럼 저 택배 부치러 다녀올게요. 수학 천재이신 시청자분께 무료로 먹는 수사인 선물로 드리려고 우체국 다녀온 집보입니다. 아니요, 이벤트 끝났습니다. 이렇게 공짜로 드리다가는 이제 한달 용돈이 3만원인데 11,400원 이미 써버려 18,600원이 남았고 또 제가 공짜로 스타니케 서비스 들면 11,400원이 나갈 테고 그러면 7,200원이 남는데 7,200원으로는 500원짜리 떡꼬치를 14개밖에 못 써먹고 남은 200원으로는 사탕 하나 사면 용돈 끝이라서요. 죄송합니다. 내가 노래 불러줄까? 이런 내가 할 때도 알려줄게. 잠깐, 지금 선물 보냈어. 생일 축하해. 생일 케이크 뭐야? 초코 케이크, 생크림 케이크, 치즈 케이크? 궁금하다. 뭐야, 민트 초코? 그래, 취향이 독특, 아니야? 야, 근데 케이크 위에 유치하게 웬 초코주스 너무 웃기다, 크크크. 아, 그게 아니고, 너 유치하다는 뜻 모르는구나. 유달리 빛나고 아름다워서,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, 그럼 멋진 작품이라는 뜻이야. 그래?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. 그럼 나밥 먹으러 가야 해서 실시간 끌게. 새로운 슬라임으로 다시 실시간 켰어요. 많이들 들어오세요. 무슨 소리야? 이거 벚꽃 슬라임인데 핑크핑크한 게 엄청 예쁜 색인데? 아, 미안. 내가 모르고 필터를 끼고 있었네. 어때? 이쁘지? 놀라게 해서 미안. 내가 그랬었지? 어제 비가 와서 그냥 차 안에서 구경만 했지만 그래도 갬성했었다는 하하하하하. 다음에 벚꽃이 날릴 때 찍어서 보내줄게. 오늘도 고민 상담소 열었습니다. 말 못할 고민 있으신 분들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그렇다면 숙제도 없고 학원 갈 필요도 없는 간단하게 때려 돌려드리겠습니다. 아무 걱정 없으니 행복하시죠? 그럼 다음 분.
해주세요. 그럼 다음 분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. 그리고 키 커지는 상상을 매일매일 해보세요. 그럼 다음 분. 그럼 지금 당장 너 좋아하냐? 라고 물어보세요. 그럼 다음 분. 그럼 이렇게 실시간 들어올 시간에 공부나 하세요. 그럼 다음 분. 아무도 안 계시네. 그럼 오늘의 고민 상담소 문 닫아요. 요즘 지포가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지포인 척하고 실시간 켜서 애들한테 물어봐야겠다. 오늘 좀 피곤해서 학원 쉬려고. 아, 그게 지금 목소리 변조해서 실시간 켜고 있거든. 그래. 아, 맞다. 한 달에 요금 만원 추가하면 변조기는 살 수 있어. 에휴. 지금 나가려고 학생, 친구야? 집보, 아니, 나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?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애 있었나? 아니, 바보같이 선생님 짝사랑만 하고 있다고. 당장 가서 좋아하는데 사줍시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다른 애한테 가기 전에 데려와야지. 그리고 우연인가 우엉인가 하는 그 애는 뭐가 그리 잘나서 우리 집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.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지포 왔니? 엄마 여기서 네 방 청소하고 있었지. 잠깐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아참 여러분 저 이마 실시간 꺼요. 엥? 뭐야?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실시간 키고 있었던 거야? 아 안돼! 여러분 죄송해요. 진짜 실시간 끌게요. 아 뭐지? 실시간 안 꺼졌네? 진짜 실시간.